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예, 오늘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을 쉽고 재밌게 그리고 저만이 할 수 있는 제가 좀 보고 들은 게 있어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좀 쉐어를 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루시드 얘기죠. 루시드가 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요것에 대해서 특히 사우디 관련해서 제가 좀 보고 들은 바가 있어서 이걸 얘기할 거고요. 아, 일단 제 일상을 좀 쉐어를 해야겠죠. 그 매트 주문한 게 예, 드디어 왔습니다. 아, 왔는데 테슬라답게 매트는 줬는데요. 몰랐는데 야, 이게 마그네틱 커버가 있거든요. 모델 S 뒷부분에 커버가 옛날 모델하고 신형하고 맞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고치러 오신 분이 옛날 걸 갖고 왔더라고요. 그리고 저 몰랐는데 이 트렁크 아래 덮개에도 요소요소에 이렇게 조그마한 커버들이 있는데 그걸 다 빼고 줬더라고요. 저 이번에 알았습니다. 아, 역시 테슬라답고요. 아, 진짜 참 이런 면들은 많이 아쉽다. 와이프가 한국 같았으면 이런 것도 빼고 줬기 때문에 지금 제가 돈 주고 샀죠. 웨더맷을. 이런 것을 이제 서비스로 한국은 이제 준다라든지 그런 어떤 세일즈맨의 그런 센스 그런 게 있지만 예, 테슬라한테 1도 그런 걸 기대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이제 기본으로 준 매트는 그냥 평이합니다. 예, 폭신폭신하고 여타 그런 매트와 비슷합니다. 이제 한 또 일주일 뒤에 다시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남은 부품들을 가지고 제가 지정한 위치에 편하게 와서 이런 모바일 서비스는 참 좋긴 한데 뭔가 이렇게 좀 아쉬운 예, 면이 있습니다. 여튼 그래도 플로우 매트는 잘 받았다. 그리고 제 주변이 완전히 테슬라화 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캘리포니아에 예, 왔습니다. 예. 보험을 캘리포니아는 테슬라 보험이 지원이 되거든요. 바꿀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격이요. 이건 차이나도 너무 차이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다시 한번 보험이라는 건 자동차 보험이라는 건 운전 경력이라든지 나이라든지 결혼했냐 안 했냐 남자냐 여자냐 여러 가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건 저한테만 해당되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맹신하지 마시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우리 그 워렌 버핏 할아버지가 소유하고 있는 가이코 인터넷 최대 미국의 거의 사실상 탑 레벨의 자동차 보험 회사인데 제가 줄곧 한 7년 가까이 가이코만 이용했습니다. 당연히 쌌기 때문이고요. 뭐 서비스도 그렇게 나쁘진 않았는데 캘리에 왔으니 테슬라 보험을 한번 해보니까 와, 가격 차이가 너무 심하던데요. 제가 풀 커버로 가이코에서 한 2,500불 6개월에 그러니까 1년에 한 5,000불이니까 1년에 제가 한 보험료만 한 600만원 내는 거죠. 하나로. 근데 테슬라로 옮기니까 1,500불입니다. 6개월에. 그러니까 1년에 한 3,000불인 거죠. 풀 커버고요. 그러니까 자차도 들어서 예. 그래서 옮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격 차이가 해도 너무나서 저도 오랫동안 써온 가이코를 저버리기가 좀 그랬는데 아, 이거 테슬라가 진짜 다 먹겠네요. 지금 제 주변이 차도 테슬라, 보험도 테슬라, 충전도 테슬라. 아, 거기다 이제 주행보조. 근데 자꾸 이제 FSD 베타를 써보면서 이 위력을 지금 실감하고 있죠. 주변이 다 테슬라로 이렇게 점쳐지니까 좋기도 하면서 투자자로서 참 이게 애증인 거죠. 근데 뭔가 두렵기도 하고 어떤 한 기업이 전자기기는 다 애플로 쳐져가고 있고 차나 이런 쪽은 완전히 다 테슬라가 저 제 주변을 그냥 다 그냥 베리케이트를 치는 걸 보면서 아, 이 일상생활에서 침투하는 게 무섭구나. 그러니까 한국에선 이런 보험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실감 못 하실 것 같아서 이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한 것 이상으로 테슬라의 침투력은 장난이 아닙니다. 단순 전기차만 만드는 게 아니라 한국에선 아직 슈퍼차저가 미국만큼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돼서 근데 여기서 느끼는 테슬라의 위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제 보험까지 테슬라로 가다 보니까 그리고 가격 차이가 굉장히 나다 보니까 참 대단하다. 제가 그리고 이런 충전에 대해서 차지 포인트는 어떠냐 한 1, 2년 전에 짧으면 1년, 2년 전에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받았을 때 조심스럽게 위험하다 좀 안 좋은 듯이 제가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래서 엄청 또 비판을 당했는데 지금 예전에 제가 이건 얘기를 했었죠. 테슬라가 공장 내부에서 이걸 모듈화를 해서 슈퍼차저 스테이션을 그냥 갖다가 땅만 파면 그냥 확 심어버리는 단 설치하는데 8일밖에 안 걸리는 이건 웬만한 회사가요
고속 충전이 아니라 레벨 2 차저를 까는데도 이렇게 빨리는 못 갑니다. 뭐 허가라든지 지금 공사를 좀 해야 되는데 단 8일 만에 야 이걸 그냥 이렇게 박아놓는. 전에 제가 네이처 논문도 이야기를 했었죠. 결국 직장, 집 아니면 고속 충전 이 세 개 아니면은 돈을 벌기가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그 세 개만 원하고요. 근데 지금 많은 서드 파티 회사들이 이제 집계 효과를 노리고 마트라든지 어떤 아울렛을 끼고 이제 하는데 별로 예 크게 재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익이 잘 안 나고 결국 논문에서도 얘기했듯이 세 군데가 치명적인데 집이나 직장도 직장에서도 이거는 기기만 설치해 준 거지 사실상 절반 정도는 그 땅 소유를 하거나 그 기계를 충전 기계를 설치하는 데 권한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충전할 때 그런 인증관계라든지 그런 것들 공짜로 한번 고등학교 가서 이용해 보려다가 그런 문제들 제가 다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결국 지금 바이든 정부가 이것 때문에 이제 골머리를 앓는 건데 지금 이런 보조금을 슈퍼차저 네트워크라든지 고속 충전 네트워크에 대한 이제 보조금이 이제 거의 다 목전에 왔는데 이걸 푸는 순간 테슬라는 싹 다 CCS 콤보 타입의 슈퍼차저를 급속도로 미국에서조차도 열 조짐이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충전 회사들이 남아나지 않을 겁니다. 서드 파티 회사들이 무지무지 어려울 겁니다. 지금 제가 말했던 이야기를 베이스로 수익이 날 만한, 그러니까 틈새 시장들이 있는데 그게 생각보다 돈이 안 되고 결국은 메이저 이런 고속 충전이라든지 테슬라 쪽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다 지금 미국 정부가 보조금까지 살포하게 되면은 거기에 해당되는 게 강제로 테슬라를 저기 러시아 같은 깡패 국가 말고 미국은 상식이 통하는 나라라서 이렇게 강제로 배제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은 보조금이 살포되게 되면 그래서 참 머리가 아플 텐데 결국은 모든 충전이 다시 한번 오늘 처음 보험 얘기했듯이 제 주변이 테슬라로 지금 타 회사마저도 테슬라 슈퍼차저에 지금 그러니까 이 보조금을 언제 뿌리냐의 관건입니다. 야, 이 여러모로 그냥 무서운 기업입니다. 정말 보조금은 옛날 그 버릇 정말 싹 쓸어가는 정말 콩고물조차 안 남겨줄 것 같은데 예, 보조금 쓸어가는 데는 귀신이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공장 도는 소식들과 이런 것들이 한바탕 어우러져서 오늘 시장이 예, 안 좋지만 굉장히 선방을 하셨죠. 다른 회사 기업들 보면 특히 오늘 얘기할 루시드 같은 경우는 아 심각하죠. 어제 이미 장후에 폭락을 봤기 때문에 어제 얘기할까 하다가 영상이 길어져서 잘랐고요. 오늘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런 요인들 이제 칩 쇼리지라든지 앞으로 이제 충전 여러 가지 상황들이 테슬라한테 굉장히 좋게 돌아간다. 물론 예, 전쟁에는 장사 없지만 정말로 이제는 제가 처음으로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겠네요. 정말 많은 분들이 댓글에 세일 기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런 얘기를 되도록이면은 예, 좀 안 하려고 했죠. 그 한치 앞을 못 보는 거니까요. 아 근데 진짜 저렴할 수도 제가 보험도 바꾸고 이런 충전 상황들을 보니까 아 이게 무시무시한 기업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아는 루시드 얘기를 좀 해볼까요? 예, 루시드의 어닝콜 별로 예, 좋지 않죠. 아니 근데 저는 이게 주식이 왜 폭락하는지가 참 생각보다 많이 내렸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왜냐하면 아니 누가 모르나요? 지금 칩 쇼리지라든지 루시드가 양산에 지금 굉장히 힘들다라는 거는 다 아는 사실인데 그것에 놀래서 물론 이제 대충 보니까 예, 어닝이 미스가 났는데 아니 근데 여기에 뭐 어닝을 따지는 게 의미가 있나요? 다 아는 사실인데 이거에 또 이렇게까지 반응한다라는 게 좀 놀라웠는데 이렇듯 지금 시점이 미뤄지고 있고 원래는 양산이 더 빨리 됐어야 됐죠. 근데 계속 미뤄지고 있죠. 그러더니 이제 슬슬쩍 목표치까지 깎습니다. 이래서 제가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계속 널뛰기를 할 거고요. 저는 예, 루시드를 비판하지만 예, 테슬라도 저는 심지어 차를 처음 산 게 2019년입니다. 다시 리마인드 해드리면 테슬라가 막 양산에 성공하네 엄청 뽑아내네 2018년에 막 엄청 밀어내 그때도 차를 안 샀습니다. 그때도 주식을 안 샀고요. 저는 똑같이 보는 그 기준 그대로 루시드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제 초창기 영상 보면은 차를 샀음에도 여전히 자율주행이나 그런 것들이 비판적인 게 묻어났고 차를 산 시점이 2019년 중순이라는 점, 중간쯤이라는 걸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드리고요. 같은 시각으로 바라보면은 절대 못 피해갑니다.
예, 루시드 굉장히 널뛰게 할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 한 100대 좀 넘게 했나요? 한 200대 했나요? 자세히 안 봤는데, 예, 이것도 제가 그 전 10월 달까지 데이터만 나와서 한번 정정을 한 적이 있죠. 근데 예, 역시 그때 아마 비판이 몇천 대는 할 거다. 예, 아니죠. 지금도 예, 그러니까 언제 루시드에 관심을 가질 거냐? 이게 보면요, 이런 것들이 어느 순간 이제 흐름이 맞아 들어가는 때가 옵니다. 이제 발표하는 것과 얼추 그래도 같이 가는 때가 루시드가 그때까지 살아남는다면은 예, 충분히 그럴 타이밍이 올 거고요. 그때 관심을 가지셔도 저는 늦지 않다라고 봅니다. 이거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드렸고, 제가 이제 알고 있는 이제 사우디에다 공장을 짓는 데죠. 루시드는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사우디에 이제 큰 펀드가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사우디뿐만 아니라 중동의 국가들이 미국의 테크 기업이라든지 이런 벤처라든지 여러 회사들한테 굉장히 많이 투자를 많이 합니다. 더 정확한 예로는 글로벌 파운더리는 문바다인가요? 네, 거기 중동 펀드가 들어가 있죠. 글로벌 파운더리한테 중동 친구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 사막에 반도체 공장을 지어달라고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크고 작게 지금 중동의 위기감이 뭐냐면, 지금 석유의 시대가 저문다라는 거는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우디 생각보다 똑똑한 나라입니다. 지금 이런 21세기에 그래도 나라가 외교가 잘 유지되고 그나마 중동 국가들 중에서 잘 사는 편이죠. 같은 석유를 푼다 그래서 이란 같이 지금 헬렐레 하는 나라도 많죠. 석유 난다고 다 부자는 아닙니다. 근데 그걸 잘 매니징을 하고 있고, 그런 종교적인 것까지, 그러니까 관리라든지 이렇게 우습게 볼 나라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시류 파악이라든지 외교 같은 경우도 상당 수준에 올라와 있고요. 예, 사우디가 이렇게 만만한 나라가 아닌데, 그러니까 똑똑한 거죠. 근데 석유가 전문다라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기업에 이렇게 투자를 하면서 반도체 공장을 지으려고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투자하는 기업에는 포스트 오일 시대를 대비해서 제조업이 중요하다라는 걸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래서 그걸 시도를 굉장히 많이 해요. 결국 루시드도 그 돈을 받았기 때문에 그 압박에서 못 피해 갔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손해냐? 아닙니다. 그 중동에 보면요, 월급이나 장난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까지 중동 국가들이 제조업을 유치하는데 굉장히 실패를 많이 했습니다. 이게 구조적인 문제인데요, 땅만 푸면은 돈이 나오다 보니까 거기 학생들을 보면은 석사만 하다가도, 그러니까 강제로 대학원생이라든지 교수들한테, 조교수들한테도 연봉을 엄청 줍니다. 근데 돈 때문에 이제 가신 유명 교수님들도 계신데, 학생들도 어떻게든지 돈으로 돈 넘치는 게 돈이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됩니다. 괜히 그 주변 석유 기업들 몸값만, 그 임금값만 올려주는 부작용만 나와서 결국 그 똑똑한 애들들을, 석유 기업들도 돈이 넘쳐나다 보니까 결국 그 친구들도 학생들도 결국 공부를 하기보다는 결국 석유 회사들로 다 빨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정말 필요한, 그러니까 빨려 들어가는 나라고요, 사우디나 이런 나라들이. 근데 거기서도 결국은 좀 하다 보면은 다 석유 기업으로. 그러니까 이게 자원의 저주죠.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땅만 푸면 돈이니까 뭐 제조라든지 이런 게 뭐가 이제 아쉬워야지 뭘 이렇게 팔고 열심히 연구를 하고 이러는데, 그래서 정부도 그걸 더 알아서 훨씬 더 투자를 하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중동 국가들이. 그치만 예, 이제 전반적인 큰 압박들. 그러니까 돈도 많이 주겠다. 루시드도 뭐 안 할 이유는 없겠죠. 근데 예, 성공할 확률이, 지금까지 제조에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사우디가. 그래서 이제 관광이라든지 중동 국가들이 이런 관광 연계된, 그러니까 소비를 위시한 이제 비행기 쪽, 에어라인, 예, 그런 쪽으로 트는데, 그래도 한편으로는 이런 시도를 많이 한다. 포스트 오일 시대를 대비해서 최소한 무너지지 않게 묻어는 가게 굉장히 미국 내 테크 기업들에 투자를 많이 했고, 여차하면 계속 예, 제조를 압박을 합니다. 돈도 잘 줄 테니까. 그러니까 서로 윈윈인 거죠. 근데 쉽지 않다. 가 결론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 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빨리 이제 마무리가 돼야지 경제적인 면이나 이런 주식시장에도 평화가 찾아올 텐데요. 자, 한치 앞을 못 보는 건데, 동료들과 얘기하다 보니까 참 우크라이나의 이런 대통령과 이 싸우는 자유진영에서 싸우시는 분들에게 존경의 이런
표시를 하고 싶고요. 정말 대단하다. 처음에는 러시아가 정말 유리했는데 지금은 전황이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제재들이 먹혀 들어가기 시작을 했고요. 지금 대체적으로 이런 뉴스들을 보니까 괜히 독일이 이렇게 노드스트림2까지 해서 러시아랑 이렇게 경제적으로 결국 공동체가 간다는 건 돈 맛을 알아서 결국 그게 끊어지면은 서로 힘든 거지만 전쟁을 억제시킬 수 있는 그게, 그러니까 생각보다 러시아가 전쟁할 줄 몰랐겠지만 그런 제재들, 그러니까 러시아가 생각보다 오픈되어 있다는 거죠. 생각외로 이런 경제 제재들이 먹혀 들어가기 시작했고, 중국도 이제는 슬슬슬슬 좀 이제 전쟁을 이제 머으라는, 그러니까 결국 전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지금 러시아가 한바탕, 그래서 그러니까 슬금슬금 적당히 하면 우크라이나가 죽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이 되세게 반격을 해서 아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러시아 그래서 단단히 마음먹고 한번 제대로 포격을 하려고 그러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한 소비엣 연방을 재건하려는 목표가 있다, 그 발언이 이제 푸틴은 당연히 뭐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그런 발언들이 중요했다고 보는 게, 자 우크라이나가 넘어가면은 그 다음 국가들, 핀란드라든지 그 주변 폴란드라든지 주변 국가들이 그 다음 차례입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무너지면 이제는 힘의 균형이 막 왔다리 갔다리 하는, 한치 앞을 못 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다음 국가들이 지금 벌써 EU에 가입을 도와주자라는 흐름도 나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다음 자기거든요. 폴란드나 이런 나라들이 넘어가게 되면 그 다음은 독일입니다. 그러면 이런 얼라이,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하는 동맹들, 그동안 동맹의 대장 노릇을 하면서 못하게 했던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재무장이라든지 뭐 핵이라든지, 자기가 지켜주겠다고 핵우산도 얘기했고, 근데 결국 저렇게 깡패 같은 국가가 밀고 들어왔을 때 지켜주지 못한다 그러면 동맹이 어떤 위신이 쓸까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핵폭탄 쏜다는 얘기도 있지만 그건 자폭용 핵무기를 선제 타격할 수 있는 나라는 저는 전 세계 미국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 핵무기는 자폭용이지 위협용이지, 예, 결국 너 죽고 나 죽자기이기 때문에 그거는, 예, 지금 그만큼 일이 안 풀린다는 얘기고, 푸틴의 얘기는 미국도 이거를 더 이상 가만히 보다가는, 예, 동맹의 위신이 안 쓰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예, 아직은 절대 피를 흘리거나 미국이 그렇게 발을 들일 것 같지는 않지만 하루하루 이렇게 견딘다면은 지금 많이, 예, 많이 우크라이나도 승기가 좋아지고 있고 진짜 나라를 한 대 뭉쳐가는, 꼭 그래서 자유진영의 승리를, 예, 저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 전황이 조금 조금씩, 예, 바뀌고 있다라는 거는, 예, 확실한 것 같습니다. 중국도 이제는 중재를 얘기할 정도면은 너무 러시아 편을 들게 되면 유럽에다는 물건 팔아야죠. 그래서 하루빨리, 예, 전쟁이 마감되기를, 종전되기를, 예,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